현재 마비노기 유저라면 그 누구나 인정하는 최강의 검이자 최고로 비싼 검 태양과 달의 검 일명 태달검 그 제작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 하시죠 먼저. 네? 인사하시죠. 잠깐만 이렇게 바로 이 방송 주인 정아우라고 합니다. 저는 로젠젠이라고 합니다. 에카님이 아니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서울까지 와서 젠젠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빌렸어요. 이 마을회관인가요? 아니요. 아니라고요? 마을 아닙니다. 아니라고! 어? 마비노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가 뭐래도 절대 반박 불가입니다. 마비노기 최강의 검, 태양과 달의 검, 태달검을 오늘 만드는 제작방송을 하는 거고요. 로젠젠이랑 아오가 어떻게 태달검 제작방송 하냐 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태달검 제작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. 블랙스 장인이신 에카님을 모셔왔습니다. 에카님 그 손만 한번 들으시네요. 여기 3명 있습니다. 3명. 아 여기 있습니다. 정말 원래 글쓰를 이렇게 하시나요? 네 원래 그 게임 초기 때부터 제가 글쓰로 좀 활동을 해가지고 제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. 아 목소리에서 부유함이 묻어나오신다. 태달검 제작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원래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는데 복귀하면서 태양과 다리검이 제일 센 무기라고 들어가지고 한번 욕심이 나가지고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태양검 재료들을 어떻게 모으셨나요? 일단 저희 서버에 매물들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 다른 서버에도 이제 매물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서버 이전일에 맞춰가지고 재료도 갖고 온 식으로 3개월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. 아 3개월씩이나 그걸로 왔다 설명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처는 빅토리는 블루북입니다. 자 볼까요? 이제 그 재료들이 공정 중에서 총 5가지의 공정 재료들이 들어갑니다. 자 먼저 하나하나씩 저희가 설명해드릴게요. 먼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여명의 검인가요? 황혼의 검일 겁니다. 좋습니다. 자 황혼의 검 몽환의 라비던즈에서 나오는 겁니다. 무려 재료비 이거 하나에 2,000만 원짜리네 2,000만 원짜리. 아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아 뭐 2,000만 원 태달검인데 그치 나쁘지 않네 할 수 있죠. 이 왼쪽 걸 좀 보겠습니다. 자 이 왼쪽 거는 뭐죠? 이게 핵심 재료라고 저희 서버에서 총 4개인가 떴죠. 그 전에는 매물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. 못 나왔어 그 몇 년간. 최근에 거래가 56억이고요 최근에 거래가 56억이고 네. 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 600만 원? 이 여명은 알바 흘려서 하드 중급에서 뜨는 건데 SS급 이상 근데 하루에 3번밖에 못 가요. 네, 자 이 왼쪽 건 뭐죠 아우님? 불길한 운명의 파편. 이게 또 어디서 나오는 거죠? 몽환의 라비던즈에서 나왔어. 아 웬만한 건 다 몽환의 라비던즈에서 나오는 얘기 또 보니까요. 그렇죠. 이것도 하나에 거의 한 얼마든 6,000호가 하나요? 하나에 와 개장인가요? 네 그렇습니다. 전 저거 다 모아서 50개에 6,500만이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. 6,500만 곱하기 50개면 얼마입니까 이게 또? 한 350만 원 정도 하는 거죠. 이렇게 합치면은 800에서 900만 정도 된다. 와 벌써부터? 제가 주로 도는 그 아일상아 제가 비싼 게 끈봉사? 네? 아 끈봉사 사수였어? 아 미안 헷갈렸다 야 자 여러분 야 나 균검금 버린 사람이야 나 또 다음 자 다음 거 볼까요? 왼쪽 게 태양서 오른쪽 게 만월서 한 개에 250만 이하 5,000만 원이네요 둘 다 합쳐서 5억 정도니까 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온 재료비 얼마입니까 지금 제작하는 비용이 1,000만 원 현돈 1,000만 원 1,000만 골드가 아닙니다. 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자취방 옆에 여기 얼마냐 물어보니까 저는 월세인데 여기 네. 옆에는 전세가 4,000이래요 태달금 4개예요 자기 다른 게 160억 숲이라고 옆에서 말씀하셨어요. 160억 숲이요. 진짜 마감재료입니다, 여러분들. 저? 아, 라르카 푸른 괴수석. 근데 200카 붉은 괴수석인데 사실 여기는 좀 싸요. 해봤자 지금 200카 붉은 괴수석 다 1,400만 원? 근데 원래 태달검이 제작이 100%가 아니었습니다. 공제 100%가 아니라 99%였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저 제 천만 호가 저 재료들을 1%의 확률 날려버리면 살만 나겠습니까, 여러분들? 바로 본사 찾아가야 돼. 대망의 태달검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. 자, 태달검 제작을 하고 제작 평가를 듣고 외형도 한번 보고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외형도 다 바뀌거든요. 이펙트라든가 타격 이펙트도 바뀌고요. 아 깔끔한 재료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?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 황혼의 검. 자 여명의 검. 와 이거 심지어 전 놀란 게 이걸 쓸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만 이게 재료더라고요 재료. 자 그리고 오른쪽 여러분들 오늘 쓰실 거. 자 세공들도 세공이 일단 철봉으로 마감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철봉인데 기재됩니까?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. 오늘 월요일이거든요. 네. 세트 품질 세트 다 입고도 우리가 네임작을 못 지우면요 우리 마법 접어요. 아 우리가 접어야 돼? 아! 무슨 마감하는데 힘을 줘서 해요. 기압을 뺐어. 야 불스도 이렇게 땅땅 하는 거라고. 어? 우리가 네임작을 못 지우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데드바이 데이라이트 스트리머 로젠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데바데 스트리머고요. 마비독이 가끔 취미를 해요.
에카님이 나오실 때는 캡을 끄고 자, 이렇게 오케이 자 에카님 일로 와주시죠. 마감을 네. 그 불스 마감 팁 같은 거 혹시 좀 약간 알려줄 수 있나요 혹시? 난 마감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이 다섯 개의 점이 랜덤으로 이동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멈춘 순서대로 마감을 하는 게 중요하시고요. 게이지의 거의 끝에 부분에 마감을 치시면 돼요. 아 끝에 쳐야 돼요 근데? 어떻게 다시 한 번 더요? 나 이대로 하죠 이제.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. 괜찮으신가요? 네. 저희가 이제 태달검 할 겁니다. 태달검 할 건데요. 저희 이제 모든 그 채팅과 모든 도네이션 다 끄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깐만 마이크 던지 끌게요. 가보겠습니다. 미완성, 미완성인데 미완성. 마지막 소감만 해주시죠 한번, 백현님. 좀 떨리네요. 와, 목표치 그건 말했어요. 네임작? 목표는 높게 잡으러 했으니까 X급으로 한번. X급. 와, 높다 높아 갑시다. 정말 쫄렸습니다 진짜. 와 진짜 보는데 마우스 두 번 되지 않을까 너무 쫄렸어요 진짜. 자 에카니 한번 소감 한번만 했어요. 제가 딴 게 아니라 진짜 마감 실수할까봐 너무 마우스가 마감 도중에 몇 번 날아가더라고요. 날아가지고 우리 지금 거플로도 굉장히 많은 응원 받고 계신데요. 네. 와, 야 지금 거플 한번 읽어볼까요. 지금 에카님 그 미셸님 에카님 태달검 축하드립니다. 아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. 이쁨이는 축하 축하. 그리고 푸세랑님 무슨 급 땄을까. 여기서 자 이 정도 급은 어느 정도 제가 좀 모르니까 설명해 주세요.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면? 급은 B+급이고요. B+급. 네. 원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어요. 자 시청자 지금 250명이 보고 계십니다. 와 오늘 와. 야, 자 이것이 바로 태양과 달의 검입니다 여러분들. 아 지금 낮이라서 이펙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. 색깔은 시간마다 바뀔 거고요. 에카이도 아주 굉장히 옆에 계신데 그냥 뿌듯한 모습으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. 에카이 원하시는 장소 있습니까? 좀 약간 그 축하받기 위한 원하는 장소? 덤바튼으로 갈까요? 덤바튼으로! 아 덤바튼으로! 에카님 납치신다! 자 중앙에 서주시죠. 아. 자 많은 분들께서 어 쭉쭉 오고 계시고요. 어, 네. 자 브레니님 베르디아님 어, 태달감 어디? 아 볼 수 있게 태달감 보기 쉬운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정말 보기 쉬운 게 아니에요. 아 여러분 야, 정말 감사드리고요, 진짜. 맞아보실 분 구합니다. 자 여러분들 태달감의 첫 번째로 맞아보실 영광스러운 그 와.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와. 자 이펙트가 나옵니다. 이펙트가. 멋있다. 그래도 멋있네요. 어. 그래도 멋있네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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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빛이 나오네, 별빛이. 자, 크리티컬이 지금 별빛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빵빵 터지고 있는 모습. 아, 이뻐요. 와우. 제가 오늘 정말 이 여러분들의 수건을 보여드릴 거 준비했습니다. 아, 지금 해볼까요? 에카님, 그거 있으십니까? 그 백. 세계 최초로 태달검으로 양털 깎는 모습입니다. 양털 깎아. 자, 태달검은 양털 깎기. 오,
아이고. 자, 테달검은 양털 깎기. 아, 휴즈러 키가 나오네, 여러분들. 야, 아오야, 너 방송 접어야 할 수 있어. 그만해. 그만둬. 가자, 여러분. 그만둬. 최공 18레 원하십니다. 최공 18레. 최공. 여기까지 손입니다. 누르세요. 누르세요. 본인 글로.